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 봐야 될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 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두 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100년을 사는 시대가 왔다. 100년. 근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대개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거 준비해서 장가 가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말에 이런 게 있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노세 노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뭐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그러니까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노나?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에?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네.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예요.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인데 일본보다 노인 자살률이 두 배가 높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1996년에는 10만 명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살하는 할머니들이 28명이었는데 2006년 10만 명당 50명이 훌쩍 넘어버려요. 50명이.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 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아,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테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올 들어 일본에서 노인이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3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뭐 이 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쓰러져도 끝까지 그걸 보살피면서 살아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요. 보살피다가 지치면요. 죽여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범행 후 대부분 뭐라 그래? 병간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 26일에 올해 5월 26일에 부인을 살해한 할아버지가 89살 할아버지가 85살짜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으로서 정년퇴직하고 연금생활까지 버젓이 하는 할아버지. 근데 지난 작년 9월부터 부인이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이 우울증까지 이제 겹쳐갖고 한층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로 성실하게 보살폈어요. 근데 3월 달에 할아버지가 이게 넘어져갖고 여기 대퇴부 여기가 그냥 엉치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결국은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고배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 거를 엄중하게 추궁하면서도 부인이 병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3년 징역형을 하고 5년 집행유예를 내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명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는 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이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안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제가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아 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대니까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미친 거죠.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뭐야 나하고 안식년한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사를 봐도 재미있고 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세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걸 어려니 했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느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데이트할,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서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야. 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전심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는 거지. 왼수. 애인이 아니고. 방도 어떻게 써?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거 뭐 같이 사나 마나야. 사나 마나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맹인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맹인 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내가 뭐 좀 염도 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먼 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귀찮지. 밥 새끼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딨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뭐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이제 내일 모레 오는 호계동에 우리 최영남 신부하고 작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용삼 신부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 신부 돼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 살 줄 알았거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조금 건강해졌는데 아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져.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 통해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느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100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외로움, 고독,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상실한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상실은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잃어가는 거, 육체적인 상실도 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져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이 곤란해진다. 노년은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 젊었을 땐 피부도 뽀얗고 정말 얼마나 예뻤어요.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한 미모 했을 할머니들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 기가 막혔을 텐데 외모에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형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 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 갈 때 따라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죽도록. 우리가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예. 그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이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수학여행도 오고 아유 한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 그냥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훌륭해. 할머니들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럼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 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마라 100살까지.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 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 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간한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저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이게 학교를 졸업했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 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에 정규 학교라도 다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 돼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버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그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얼마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와서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뵈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그건 내가 네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그 방법도 모르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우리 수원교구가 신호도수가 청소년 신앙에 뭐 활성화인가 그래요. 예, 청소년. 근데 주일학교는 난 참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원 죽으라고 다니고 그렇게 지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우 쉴만한데 성당 가고 점점 성당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넣어. 보자신부가 그냥 총력을 기울여 주일학교에. 그 6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이놈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요 학원 다니고 대학 가야 된다고 성당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아, 여기다 뭘 돈을 쏟아넣고 그래. 주일학교 2박 3일 여름 피정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노인대학이야. 노인대학은요 줄어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으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성당 평일 미사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야. 주일날 성당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연령 저 초상 남은 거 갖고 연도 다 바치는 사람들 누구야? 이게 노인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신부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한 보좌신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보좌신부야 돼? 노인댁을 위한. 이 새파란 신부가 와서 할머니들한테 재롱 피면 좋아 안 좋아? 그냥 우리 할머니들 보좌신부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왜 그 보좌신부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쏟아넣느냐고. 참 진짜 노인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관두지 말고 꼭 열심히 다니세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노년에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예.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넣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 요즘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저기 막 병원 가야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라면만 먹어도요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할망구는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쓰다가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예. 예.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골가닥 죽으면 돼요. 자,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대개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예?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은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주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 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두 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사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서는 잘 자고 중간에 뭐 두 번에 밤 나오네 두 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주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들어 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돌아가? 난 이 돌아간다는 말 참 좋아해요. 죽었다는 말보다 돌아간다는 말을 참. 어디로 돌아가?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하느님한테 돌아갈 때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냥 빈털털으로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난 자식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하느님 내가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정말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이게 나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국가가 반 갖고 와서 자식이 갖고 싸웁니다. 지금 이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 말짱 노릇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며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에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미국의 95%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야? 꼴가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늙었다고 난 늙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할머니들 많죠?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100명이. 맞죠? 네. 아유, 솔직해네. 비산동 할머니들이. 왜 내가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욕이에요. 며느리욕.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하고, 뭐라고 고해성사 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키웠을 때, 막 키웠을 때 태어났어. 막 손가락에 꼬무락거리고 막 저기 막 옹알이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놈이 일어났어. 뻣떡. 그래갖고 걸음 한 걸음 뛰었을 때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흥분되죠? 걸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하죠? 그 행복은 아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행복했을 거야. 거기다 엄마라고 그래봐. 어때요? 막 죽지 엄마라고 그러면은. 막 죽어 엄마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애가 가방 들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왔다 하고, 아 이놈이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였는데 나보다 더 커져.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이게 키우는 맛이요. 보통 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70이 됐어. 문을 열고 나오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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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단 말이야. 자식,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정말로 푹 빠져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야. 얘야 눈이 좀 안 보인다. 보니까 백내장이 걸렸어. 눈이 또 났더니 얘야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 그냥 저기 물렁뼈가 다 없어졌고 그 뼈 수술해줬어.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아이고 아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나빠.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아? 자식을 키울 때가 기쁠 것 같아? 죽어가는 부모를 보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타까움, 짜증, 의무감 이런 게 들었어.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걸 보는 건 그 슬픈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 뭐야? 그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알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인데 글쎄 75살 되던 해에 아들이 꼬신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살면 얼마나 사나? 여기 혹시 나는 살면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죽어. 얼마 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70살에 그랬대. 내가 삶은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럼 내가 삶은 얼마나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80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어머니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갈비 니네나 먹으러 가라. 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갈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뒷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됐는데 그때도 안 죽더래요. 그래갖고 90이 돼갖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진짜 내일 모레면. 그리고 100살까지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춤, 노인대학에 나오면 춤 시간도 있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그 30년이 축복의 30년이야 저주의 30년이야. 축복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저주의 30년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내가 삶은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견을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견 저거 챙견.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먹어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갖고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두 개가 났어. 보험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두 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살자. 그래갖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래갖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그래, 날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이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80 넘어서 자식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맞고 살든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세 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쓰다가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아, 신부님 난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해?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60부터 64살까지 정규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거 배우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교학부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든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여덟 번째, 자주 다투고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아홉 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 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열 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100년을 사는 시대가 왔다. 100년. 근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대개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걸 준비해서 장가 가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뭐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노라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네?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예.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예요.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인데 일본보다 노인 자살률이 두 배가 높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1996년에는 10만 명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살하는 할머니들이 28명이었는데 2006년 10만 명당 50명이 훌쩍 넘어버려요. 50명이.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 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아,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테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올 들어 일본에서 노인이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3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뭐 이 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쓰러져도 끝까지 그걸 보살피면서 살아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요 보살피다가 지치면요 죽여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범행 후 대부분 뭐라 그래? 병간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 26일에 올해 5월 26일에 부인을 살해한 할아버지가 89살 할아버지가 85살짜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으로서 정년퇴직하고 연금생활까지 버젓이 하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지난 작년 9월부터 부인이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부인이 우울증까지 이제 겹쳐갖고 한층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로 성실하게 보살폈어요. 근데 3월 달에 할아버지가 이게 넘어져갖고 여기 대퇴부 여기가 그냥 엉치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결국은 남에게 패 끼치는 일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고배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 거를 엄중하게 추궁하면서도 부인이 병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3년 징역형을 하고 5년 집행유예를 내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명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는 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이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안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제가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아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대가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미친 거죠.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뭐야 나하고 안식년한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사를 봐도 재미있고 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세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걸 어려워 했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화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느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데이트할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서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전심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 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는 거지. 왼수. 애인이 아니고. 방도 어떻게 써?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거 뭐 같이 사나 마나야. 사나 마나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맹인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맹인 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내가 뭐 좀 염도 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먼 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귀찮지. 밥 새끼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뭐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이제 내일 모레 오는 호계동에 우리 최영남 신부하고 작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용삼 신부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 신부 돼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 살 줄 알았거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아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져.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 통해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느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100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외로움, 고독,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상실한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상실은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잃어가는 거, 육체적인 상실도 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져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이 곤란해진다. 노년은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 젊었을 땐 피부도 뽀얗고 정말 얼마나 예뻤어요.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한 미모 했을 할머니들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 뭐 기가 막혔을 텐데 외모에도.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형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 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 갈 때 따라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죽도록. 우리가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은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예. 그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이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수학여행도 오고. 아유, 한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 그냥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훌륭해. 할머니들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럼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마라, 100살까지. 그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간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 정에 서고 저기 가서 재판 정에 서고. 이게 학교를 졸업했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에 정규학교라도 다,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 돼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버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그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얼마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와서.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서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뵈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그건 내가 네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그 방법도 모르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우리 수원교구가 신호도수가 청소년 신앙의 뭐 활성화인가 그래요. 예, 청소년. 근데 주일학교는 난 참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원 죽으라고 다니고 그렇게 지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우 쉴만한데 성당 가고, 점점 성당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넣어. 보자신부가 그냥 총력을 기울여 주일학교에. 그 6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이놈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요, 학원 다니고 대학 가야 된다고 성당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00명이면은 중고등학교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아, 여기다 뭘 돈을 쏟아넣고 그래. 주일학교 2박 3일 여름 피정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노인대학이야. 노인대학은요 줄어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으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성당 평일미사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야. 주일날 성당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연령 저 초상남은 거기 갖고 연도 다 바치는 사람도 누구야? 이게 노인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신부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한 보좌신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보좌신부야 돼? 노인대학을 위한. 이 새파란 신부가 와서 할머니들한테 재롱 피면 좋아 안 좋아? 그냥 우리 할머니들 보좌신부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왜 그 보좌신부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쏟아넣느냐고. 참 진짜 노인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관두지 말고 꼭 열심히 다니세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노년에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예.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넣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 요즘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저기 막 병원 가야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라면만 먹어도요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할망구는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쓰다가,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예. 예.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하면 돼.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골가닥 죽으면 돼요. 자,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대개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예?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야.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야.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 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두 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사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서는 잘 자고 중간에 뭐 두 번에 밥 나오네 두 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들어 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돌아가? 난 이 돌아간다는 말 참 좋아해요. 죽었다는 말보다 돌아간다는 말을 참. 어디로 돌아가?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하느님한테 돌아갈 때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냥 빈털털으로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난 자식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하느님 내가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정말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이게 나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국가가 반 갖고 가고 자식이 갖고 싸웁니다 지금. 이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 말짱 노릇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며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씩 한 달에 100만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에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미국의 95%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야? 꼴가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늙었다고 난 늙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할머니들 많죠?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100명이. 맞죠? 네. 아유, 솔직해네. 비산동 할머니들이. 왜 내가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 욕이에요. 며느리요.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하고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키웠을 때, 막 키웠을 때 태어났어. 막 손가락에 꼬무락거리고 막 저기 막 옹알이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놈이 일어났어. 뻣떡. 그래갖고 걸음 한 걸음 뛰었을 때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흥분되죠? 걸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하죠? 그 행복은 아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행복했을 거야. 거기다 엄마라고 그래봐. 어때요? 아, 막 죽지 엄마라고 그러면은. 막 죽어 엄마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애가 가방 들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왔다 하고, 아, 이놈이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나보다 더 커져.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이게 키우는 맛이요. 보통 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70이 됐어. 문을 열고 나오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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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단 말이야. 자식,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정말로 푹 빠져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야. 얘야 눈이 좀 안 보인다. 보니까 백내장이 걸렸어. 눈이 또 났더니 얘야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 그냥 저기 물렁뼈가 다 없어졌고 그 뼈 수술해줬어.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아이고 아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나빠.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아? 자식을 키울 때가 기쁠 것 같아? 죽어가는 부모를 보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타까움, 짜증, 의무감 이런 게 들었어.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걸 보는 건 그 슬픈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 뭐야? 그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지금부터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알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인데 글쎄 75살 되던 해 아들이 꼬신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살면 얼마나 사나? 여기 혹시 나는 살면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죽어. 얼마 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70살에 그랬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80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어머니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갈비 니네나 먹으러 가라. 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갈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뒷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됐는데 그때도 안 죽더래요. 그래갖고 90이 돼갖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진짜 내일 모레. 그리고 100살까지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춤 노인대학에 나오면 춤 시간도 있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그 30년이 축복의 30년이야 저주의 30년이야. 축복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저주의 30년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내가 삶은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겨는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겨 저거 챙겨.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먹어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갖고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두 개가 났어. 보험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두 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가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그래 살자. 그러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러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그래 날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이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여든 넘어서 자식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맞고 살던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세 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쓰다가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아 신부님 나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해?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60부터 64살까지 정규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거 배우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규학교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든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여덟 번째, 자주 다투고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 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아홉 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 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열 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